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배간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 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복원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펜윅, 편위익 선교사 편입니다. 주님, 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신학교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나를 농촌에서 자라게 하여 농사와 원예와 상업을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난 말콤 펜윅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온타리오주의 시범 농장에서 농업과 원예를 배운 후에 토론토로 이주해 4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철물상 동해업의 창고 관리인이 되었다. 그러던 중에 1889년 나이아가라 사경회에 참석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선교사로 나서는 것을 망설였다. 그러나 학생 자원운동의 지도자 로버트 윌더의 간증이 그를 도전했다.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펜윅은 이에 주저하지 않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 펜윅은 1889년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먼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어학선생이 계속 바뀌고 한때는 한국 선교를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때 성경 공부를 위해 서울에 와 있던 서경조가 나섰다. 그는 펜윅을 위한 어학선생이 되기로 결심하고 펜윅과 함께 황해도 소래로 내려갔다. 소래는 1886년에 이미 서성윤 서경조 형제와 20여 명의 구도자가 예배 처소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곳이다. 펜윅은 한국 개신교의 요람지인 소래에서 어학을 공부하며 한국 사역을 시작했다. 소래는 캐나다 선교사 맥켄지가 1895년 6월 힘든 사역 현장에서 자살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한국 교회의 요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소래에 온 지 1년도 채 못 되어 잠시 고국에 다녀온 펜윅은 1891년 가을부터는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원산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펜윅은 1893년에 다시 캐나다로 귀국해 3년간 체류하며 미국의 북침례교 목사이며 부흥전도사 골든이 경영하는 보스턴 선교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특히 펜윅은 골든 박사가 학생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킨 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 돌아가면 현지인에 의한 전도활동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896년 한국에 돌아온 펜윅은 원산의 한국 순회 선교회를 조직해 그러한 계획을 실현해 나갔다.
현지인을 통한 전도 활동이라는 초심을 따라 펜윅은 46년간 200여 개의 교회를 세우며 250여 명의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 펜윅이 원산에 선교 본부를 둔 것은 이후 침례 교회의 전신인 대한 기독교회가 만주와 시베리아를 주요 선교 지역으로 삼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펜윅은 원산 판교동에 총회 본부와 1만여 평의 과수원을 조성했다. 특별히 그는 농장에서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등 자신만의 농업과 원예에 대한 지식을 적극 활용해 1926년 이 농장을 매매하기까지 거의 35년 동안 자력으로 선교 사역을 담당했다. 펜윅은 또한 비료와 재의 사용법, 경작 방법의 개선법, 양계법, 튤립 재배법 등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복음 전도와 함께 기독교 농촌 계몽 운동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비록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실업학교에서 성실하게 일한 그의 경험이 한국 원산에서 열매를 맺고 있었다. 1901년 펜윅의 사역은 공주, 강경 등 충청도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공주 지역은 충청도의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충청도 복음화의 중심지였다. 보스턴의 엘라싱 기념 선교회에서 파송한 5명의 선교사가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하다 재정 문제로 선교를 포기하고 귀국하면서 선교회 소속 교인과 재산을 펜윅에게 양도했다. 엘라싱 기념 선교회는 원래 미국 보스턴의 골든 목사가 심어하는 교회 집사 싱이 그의 죽은 딸을 기념하기 위해 조직한 선교회로 처음에는 적도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선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설립됐다. 그런데 골든이 1895년에 한국을 오지 선교지로 선정하고 5명의 선교사들을 한국에 파송하면서 한국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펜윅은 이 무렵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현지인인 신명균을 만났다. 그는 양반 계급의 서울 태생으로 일어학원과 군관학교를 나온 한학자였다. 신명균은 외국 유학을 생각하던 중에 펜윅을 만난 것이다. 펜윅은 원산에서 충청도까지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한편으로 신명균은 공주 성경학원장으로 파견해 충청 지역 선교를 담당하게 했다. 신명균이 뛰어난 지도력으로 12명의 제자를 배출하자 펜윅은 그에게 공주와 강경 지역의 선교 활동을 위임했다. 유독 선교지 현장의 현지인 지도자론을 강조한 펜윅의 토착화 원리도 신명균을 통해 등장했다. 이로써 공주와 강경 지역에 시작된 선교 사업은 펜윅을 통해 계속되었고 1906년에는 31개 교회가 강경 교회에 모여 대한 기독교회라는 교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펜윅은 1903년부터 원산에 있는 그의 집에서 복음 사역에 종사할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4명의 젊은이를 택해 성경 학원을 개원했다. 그러나 학생과 보조교사까지 모두 펜윅을 떠나자 교육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사실 학생과 교사는 모두 복음사역보다 신학문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반면 공주로 파송을 받은 신명균은 교회를 12개나 개척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펜윅은 신명균이 백인 선교사 5명의 일을 혼자 해내고 있다고 인정하며 토착민을 통한 복음전도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완산 성경학원은 노동과 성경 공부를 강조했으며 성경 공부는 한 부분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임박한 재림을 평소 강하게 믿었던 펜윅은 성경 공부를 제외한 모든 세속적인 교육에 부정적이었고 다윈의 진화론과 일본식 교육을 강조한 공공교육을 특히 반대했다. 그렇지만 그의 원산 성경학원은 1926년 대한기독교회 소속 신자들에게 학교 교육의 폐지령이 내려지면서 교육사업을 마감해야 했다.
하지만 펜윅은 원산 이외에도 공주 지역에 성경학원을 설립하고 현지 토착민 스스로 전도사역을 감당하도록 교육해 충청도와 만주, 시베리아 등지로 보냈다. 펜윅은 다른 선교회와의 마찰을 원치 않았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아무 신자도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펜윅은 선교사역지를 당대 한국보다 더 오지로 간주되던 만주, 간도, 시베리아, 몽골 지역으로 확장해 나갔다. 심지어 그가 두만강을 건너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답사를 마치자 그가 파송한 전도인의 발걸음이 만주와 시베리아로 이어졌다. 대한 기독교회가 교단 조직을 이룬 1906년 한태영 외에 네 명을 간도에 파송한 데 이어 김재형, 김경춘, 최성업, 손필환, 안규철, 신명균, 박기양, 노재천, 이태현 등을 만주로 보냈다. 1915년에는 조사리에서 열린 대한기독교회의 총회에 해당하는 대화회에서 만주 임강현, 집안현, 통화현을 새로운 전도구역으로 설정해 전도사역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1917년 이종덕 감목이 북방지역을 순방하고 간도 종성동 교회에서 대화회를 개최하므로 대한기독교회의 북방선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되었다. 펜윅이라는 한 인물의 비전이 가져온 놀라운 선교의 역사였다. 대한기독교회는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서 많은 순교자적인 인물을 배출했다. 박노기, 김희서, 전영태, 최응선은 1918년 러시아로 가던 중 보시의 해 모코우 지점에서 풍랑을 만나 해상에서 순직했다. 1921년 만주 선교를 하던 손상렬 목사가 일본군에게 독립군이라는 오인을 받아 총살을 당했고 1925년에는 김상준, 안성찬, 이창희, 박문기, 김희주, 윤하경 등이 조선 독립군에게 일본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순환을 겪었다. 그리고 1932년 김영국, 김영진 형제가 공산당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 펜윅의 오지 선교 전략에 의해 제자들과 함께 세운 대다수 교회는 북한과 만주, 시베리아 지역에 분포해 있었다. 안타깝게도 1945년 해방이 되고 남북이 장기간 분단되면서 1946년 대한기독교회의 교세가 250개 교회에서 40개 교회로 급격히 떨어졌다. 어쩌면 펜윅과 대한기독교의 역사가 절실히 남북의 통일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이유인지 모른다. 그렇게 피땀 흘려 세웠던 교회를 되찾기 위해서 말이다. 소속 선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하고 자신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했다. 그러나 펜윅은 소속 선교회가 없는 자유로운 독립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의 실적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다. 펜윅은 문서사역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1891년 한글과 한문을 겸용한 요한복음전을 집필하고 1893년 이 책을 수정해 요한의 기록한 대로 복음으로 다시 간행했다. 1899년에 빌립보서를 번역해 전도에 사용했고 1915년에는 신약 성경 전부를 독자적으로 번역했다. 성경 이외에 자신의 자서전 1911년에 The Church of Christ in Korea, 1917년에 Life in the Cup 등을 썼고 전도형 소책자 만민 교훈 귀별, 성경 공부 교재 사경 공부를 발간했고 한국의 농사법이라는 글을 잡지에 기고해서 농촌 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는 또한 전국에 흩어진 소속 교회에 서신 형식의 달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 주었다. 한 개인이 예수에 온전히 헌신할 때 얼마나 많은 위대한 결과를 이룰 수 있음을 말콤 펜윅의 삶이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